오랜만에 노프루 천연헤나 염색을 합니다. 천연헤나 가루와 물을 1:4의 비율로 해서 잘 섞어줍니다. 점도는 요플레 점도로 해서 모발에 발랐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개어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검정색 일반 염색을 해서 모발이 전체적으로 검어진 상태입니다. 얼룩덜룩한 톤을 정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공적이었어요. 헤나를 평소에 했기 때문에 모발이 굵어진 상태에서 검정색 일반 염색을 하니까 그나마 건강한 상태로 모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두 달 정도가 지나니까 앞에 흰머리가 나오는 것이 보여서 헤나 염색을 하겠습니다. 이번 헤나 염색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헤나 염색은 물로만 섞어서 사용을 했어요. 저는 헤나 염색을 자주 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염색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헤나 염색을 하실 때 헤나의 양을 충분히 두텁하게 발라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저는 5분 안에 머리 전체를 다 발라주었어요. 양이 남으면 머리 위에 다 올려줍니다. 먼저 터번을 쓰고 비닐캡을 위에 올려주고요. 2시간 정도 있다가 비닐캡을 벗긴 다음에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저는 오늘 샴푸를 했습니다. 샴푸 후 염색 상태를 보니까 앞에 흰머리가 사라지고 그 위에 주황빛 헤나 염색이 잘 나왔습니다. 드라이로 두피까지 말려주었고요. 염색 후 매출을 했는데요. 흰머리가 보이지 않고 헤나 염색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검정 모발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나 염색의 특징은 천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염색이 되고요. 굵어지고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Always in the mirror, perfect in my glow.